안녕하세요. 약속호텔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26일 오늘까지 진도 5 이상의 지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 이상의 강진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그 1월 1일 날 새해 첫날 뉴질랜드 이 케메덱에서 5.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겠죠. 파피아를 칩니다, 바로. 그래서 파피아 뉴기니로 올라왔죠. 그러나서 이제 이 재팬을 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재팬을 치는 걸 보면은, 그러나서 이제 재팬에 어디를 쳤냐면은, 한번더 1월 8일 날, 뉴질랜드를 또 쳤은 6.3의 강진입니다. 이 정도라면은 재팬 미야기현이나, 거기 그 어디죠? 후쿠시마 쪽을 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바누아투를 지금 5.5로 쳤습니다. 그래서 바누아투를 치면서 또 더군다나 바누아투를 치면서 더욱이 솔롬까지 쳤습니다. 5.3으로 1월 9일 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거의 뭐 미야기현을 칠 겁니다. 그럼 미야기현 한번 보죠. 미야기 좀더 올려 보시겠습니다. 올리면은 재팬을 보면은 재팬이 요 있지. 재팬의 요이치 지역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요이치 지역은 이제 이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야기현을 치기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이 재팬을 치기 위해서는 이 라인 내 화산섬 그다음에 그 오가사와라 이즈제도 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 그것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오지마라든지 뭐 이제 이즈 오오시마까지 오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하츠조지마라든지 뭐 치치지마 오카사와라의 치치지마에서 이제 하츠조지마 이 오오시마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도쿄도로 올라오면서 이제 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월 12일입니다. 올해. 그러면서 이제 올라와서 치겠죠. 미야기현을 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건 5월이고요. 이 보실 때 1월에 여기 잠시만요. 요이치를 치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화산섬을 치고 있죠. 12일 날. 그러니까 이그 마리아나 법칙에서 그 라인을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5.2 도바. 그러니까 역시 이 계속해가지고 이 라인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지금 이 정도로 계속해서 이 라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까지 지진을 항상 봤지만 이 오가사와 이 저기 이 마리아나 법칙의 오가사와라 이즈제도 이쪽에서 이렇게 많이 계속 더 치고 아직도 치고 있다는 것은 큰 지진에 대한 어떠한 그 우리가 이제 그 전조현상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 이제는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동안의 지진 상황을 봤을 때, 이 라인, 이 지역, 여기서 이 오가사와라 이즈제도 마리아나 괌 그쪽입니다. 북 마리아나, 마리아나, 그 다음에 저기 그 화산섬 이쪽 라인에서 이 정도로 오래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는 이 정도면 큰 지진을 물고 올 확률이 높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1월 15일, 1월 1일부터 뉴질랜드로 해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원래는 미야기현이나 후쿠시마 쪽을 쳐야겠죠? 근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면서, 근데 바로 치지 않고 이 정도로 많이 뜸을 들인다는 건 크단 얘기입니다. 바누아투 한번 더 쳤죠? 바누아투랑 같이 갈 정도라면 이거 굉장히 크게 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바누아투 또 쳤습니다, 지금. 5.3. 이 정도면 크게 칠 확률이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뉴질랜드 한번 다시 찍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르헨티나 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항상 아르헨티나 말씀드렸던 그 남미 그쪽이고요. 그 찾다 다시 항상 다시 일본으로 바로 가죠.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치지 않고 몇번 왔다 갔다 더 가속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더 가속을 붙이고 이게 뭐냐면 1월 19일인데 이제 그 바누아투 또한번 쳤죠. 이건 뭐냐면 거의 강진이 일본의 곧 미야기현이나 이 후쿠시마 쪽으로 강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필리핀으로 지금 7.0을 쳤죠. 이건 필리핀까지 있고 우리가 항상 이제 얘기했던 이 Y자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Y자 곡선을 그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치면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그 계속해가지고 그 반복성을 이런 반복성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이제까지 계속 봤지만 이런 반복성은 없었죠. 이건 거의 강진이 미야기나 후쿠시마 쪽에 강진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케르마덱 또 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일본의 지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왜 케르마덱 마누아투, 케르마덱 마누아투 왜 계속 지금 우리가 계속 5월 26일 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계속 일주일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구아모토 중앙고체선 단층 해가지고 도쿄 다시 구아모토 다시 도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거 뭐냐면은 도쿄의 9.1 이상의 수도 직하 엄청난 수도 직하 지진을 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가속을 붙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구아모토 다시 내려왔다가 한번 다시 뒤로 한번더 빼죠. 도쿄라로 한번 다시 뺐다가 다시 한번 후쿠오카 어디죠? 오키나와로 갔다가 연합군이 한번 치고 대만 내려갔다가 다시 또 연합군에서 다시 낮에 다시 그 어디죠? 저기도 도쿄라 열도 왔다가 쿠마모토에 다시 한번 도쿄 다마시 다시 내려와서 구마모토 다시 도쿄 23구 다시 에이메로 19구 왔다가 다시 와카야마 갔다가 다시 사이타마 치던 이런 식으로 다시 구마모토 최근 계속 이런 양 지금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냐면은 아 이거는 강진이 곧 일본에 나겠다. 어디에? 미야기 아니면 후쿠시마. 왜냐면은 지금 뉴질랜드 법칙에 그 상향을 거의 보이고 있죠. 그래서 보십시오. 뉴질랜드도 또 쳤어요. 얼마나 강한 강진이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뉴질랜드 또 쳤죠. 계속 그 가속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붙이면서 재팬을 이제 치기 위해서 한번 지금 5점이 재팬을 치긴 쳤대. 우선은 이 이시가키. 그러니까 이시가키는 여기 이 난세이 제도 쪽입니다. 난세이 제도 쪽을 쳤어요. 지금 보시면은. 난세이 제도 쪽을 한번 쳤습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난세이 제도를 친 이유는 바로 후쿠시마 미야기현을 강하게 치기 위해서 한번더 밑으로 뺀 겁니다. 그러나서 재팬에 여기 보시면은 1월 27일 재팬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이제 홋카이도 저기는 홋카이도 쪽을 쳤습니다. 한번 홋카이도 쪽을 쳤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경험 봤을 때 여기서 친 홋카이도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저기 그이저 솔로몬의 저기 어디죠? 저기 알류사인의 그쪽의 영향이고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류산 쿠릴열도 이쪽 라인에서 움직였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정도 그냥 더친 거일 뿐이에요. 여기 지금 지금 그 홋카이도의 지진 그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지진이라고. 이 정말로 지금 지진은 정말로 큰 강진은 어디다? 바로 후쿠시마와 그 미야기를 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다시 뒤로 갔다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진을 보시면은 자, 홋카이도 여기 이 홋카이도 지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서 이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죠. 그러나 솔로몬 또 필리핀 또 이거 지금 우리가 보는 건다 5점대 이상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의 지진이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다 보는 겁니다. 필리핀을 또 치죠. 여기 다 여기 있는 거 5점대 이상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치면서 올라가서 이제 1월 31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1월 31일이죠. 그러면서 불명이 재패를 곧 치게 되어 있습니다. 칠레, 웨스트 칠리 라이스. 이쪽도 한번 치죠. 우리, 제가 항상 그랬죠. 이쪽하고 이 웨스트 칠리 라이스. 이쪽, 이 칠레 쪽. 항상 재팬하고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재팬을 치기 위해서, 혹은 칠레에서, 칠레를 치기 위해서 재팬을 갔다가 한번 칠레에 가는 게 있고, 양쪽 다큰 브레이크홀이기 때문에, 재팬의 큰 강진이 위해서 또 칠레를 한 번, 칠레나 아르헨티나 갔다가 지금, 한번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통과를 한번또 왔죠. 이거는 정말 엄청난 강진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요나군 한번 더 쳤어요. 5.4. 난세이 요나군이 말씀드렸죠. 그 어디죠? 저 오키나와 현보다 더 대만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을 위해서 지금 다시 또한번 왔어요.
계속 뜸을 들이는 겁니다. 뜸을 들이면서 요런 거리 한번더 쳤죠. 그리고 나서 이 강진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여기는 올 2월 10일 날 로얄티에서 7.7을 쳤어요. 여기에서 로얄티의 7.7은 남태평양입니다. 그 바누아투 바로 바누아투 그 포트 여기가 바로 포트빌라 바로 근처예요. 지진난데 여기입니다. 지금 바누아투가 이쪽이에요. 바누아투 바로 앞에 여기 포트빌라 있죠. 수도 바누아투 여기 바로 로얄티에서 7.7이에요. 이렇게 강진한 이유는 재팬을 치기 위해서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더. 그래서 계속 로얄티 계속 여진 나고 있죠. 여진 계속 나죠. 5점대 강한 여진이죠. 이게 또 6.3에도 강진의 로얄티. 이것도 여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로얄티 치죠. 이러다가 이제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재팬을 치는지 그걸 지금 보려는 겁니다. 후쿠시마 나미에를 결국 친 겁니다. 2월 13일 날. 쳤죠? 후쿠시마 나미에를 지금 7.1의 강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시작한 뉴질랜드의 지진이 우리가 지금 5월 26일 날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최근에 일주일 텀이라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지금 더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1월 1일 시작해가지고 두달 텀이죠. 근데 최근에 일주일 텀, 2주일 텀입니다. 그 다음에 나미에, 이거 뭐 여진으로 보이고요. 5.4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한번더 움직이죠. 나미에, 이거 여진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움직이겠죠. 다시 한번 5.4 이것도 이제 여진으로 보이고요. 후쿠시마. 다시 이제 바누아투를 또 칩니다.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2월 16일 날. 바누아투 법칙에 의해서 바누아투를 계속 치죠, 보십시오. 6.2, 5.2 계속 치죠. 여기 있는 거다 5점대 이상이기 때문에 다 보는 거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통과를 또 치면, 네이아프 치죠. 오를 놨던 네이아프 또 그러면서 올라와요. 바누아투 지금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바누아투 칠때 뭐라 그랬어요? 미야기 아니면은, 뉴질랜드, 저기가 그 후쿠시마라 그랬죠. 바누아투 계속 지금 나죠. 이렇게, 이게 다 5점대 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바누아투의 지진이 계속 지금 나고 있어요. 나면서 이제 이거 역시도 지금 그러면서 뉴질랜드 지스번에서 7.3이 또 납니다. 3월 4일 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미야기현과 후쿠시마를 위해서 지금 계속 바누아투부터 퍼서 뉴질랜드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뉴질랜드 이번에 또 저기 5.2 그다음에 뉴질랜드 7.4 났죠. 그래서 계속 뉴질랜드 또 납니다. 그러다가 3월 5일 날 뉴질랜드 8.1의 강진이 났습니다. 이제 또 계속 또 뉴질랜드 5점 계속 납니다. 5점대 이상이니까. 다 이기는 건다 5점대 이상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뉴질랜드 계속 다, 뉴질랜드죠, 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또 미야기 아니면은 후쿠시마를 또 치기 위해, 뉴질랜드 법칙, 그 바누아투 법칙에 의해서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또 6.5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뉴질랜드. 계속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오면서 계속 여기서 지금 가속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6.3이죠. 뉴질랜드. 그러면서 지금 미야기 아니면은, 어디죠? 미야기 아니면은 이제 저기 G스폰 또 치죠. 그 후쿠시마를 치기 위해서 또 지금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지금 뉴질랜드 치고 있죠. 가속을 지금 계속 붙이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확히 보름 뒤에 이제 뉴질랜드에 지진난 이후로 보름 뒤에 이시노마키 미야기현입니다. 미야기현에서 7.0의 또 강진이 난 겁니다. 3월 20일 날 올해.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포커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뉴질랜드와 바누아투 남태평양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리아나 이즈제도 오가사와라 치시마 이즈제도 하치조시마 라든지 이즈 오오시마 이쪽 타이완과의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한 데이터베이스를 꼭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의 지진은 지금 계속 보시면은 뭐 이렇게 그 가속이 과거는 1년, 길게는 10년 그랬는데 이제는 일주일, 2주일 텀으로 지금 패턴이 바뀌었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본에 곧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